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다 진대표입니다. 또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차량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또 차량 구입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엔진 미션? 엔진 미션? 저는 싸야 좋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나타랑 K5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천만 원대예요. 근데 내가 K5를 더 좋아해. 그래서 아, K5 살게. 근데 딜러가 야, 소나타를 내가 900에 줄게. 네. 100만 원? 아, 근데 살짝 100만 원 아쉽잖아. 야, 소나타 800에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소나타 타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딜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자동차 선택을 다 이렇게 해요. 그냥 좀 싼데 디자인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실. 네, 근데 뭐 엔진 미션 뭐 사실 뭐 이런 것들 다 뭐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진짜 싸고 프로필 좋은 차량들 나오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자, 이 말을 왜 드렸냐? 그만큼 또 싼 차 준비했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괜찮습니다. 가격, 프로필 다 좋아요. 컴팩트 세단 아우디의 A4 모델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 프리미엄 밴드 아우디의 A4 모델, 이 컴팩트 세단 가지고 나와봤고요. 중형급 세단으로 사실 이 지금 딱 어떤 위치에 있냐. 가격이 사실 미쳤습니다. 예. 와, 요 가격대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 아우디 A4가 가능하구나. 정말 좋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필 좋고, 엔진 미션 상태 좋고, 성능 좋고. 아, 뭐 다 좋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2년 11월에 등록과 13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0만 8천 킬로로 연식 대비 킬로수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사고율에 있어서는요. 본네트와 우측 펜다 단순 교환 들어간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립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4고요. 2.0 TDI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800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진짜 이게 많이 저렴해졌죠. 이제 800만 원대 이제 4세대 A4, 3세대 구형 모델도 아니고 4세대 A4. 그러면 사실 지금 딱 비교할 만한 게 이게 지금 뭐 3시리즈 시클인데 사실 시클은 너무 구형 모델이라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고 BMW보다 최소 200만 원 이상 저렴한 것 같아요. 아우디가. 예. 그러면 어떻다? 사볼만하다. 예, 사볼만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이제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다 반영이 된 거라고. 근데 일단 프로필 너무 키로수 짧죠. 예, 10만 키로대. 또 13년식 모델 아우디 A4 디젤. 그러니까 뭐 연비 잘 나올 거고요.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륜 구동 타입일 거고 외관은 이제 블랙에다가 이렇게 탑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좋아요. 헤드라이트도 순정 다 이제 LED로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디자인 참 좋죠. 아우디는 사실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혼자 연인이서 여성분들 예.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휠도 또 기본 딱 휠보다는 이렇게 알로이 휠로 깔끔한 녀석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타이어는 뭐 한 40-50% 정도 잘려 남아있고 실내가 검정 색깔 실내 색상 이렇게 검정색이고 탑에 썬루프도 있고 뒷좌석 공간은 이제 뭐 그
뭐 굉장히 넓다고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예, 그냥 4명이서 이제 탈 수 있다, 예, 막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A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뭐 뒷좌석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예, 뭐 독일 차들이 뭐 17인치 타이어고 뒤쪽에 타이어도 좋고. 와, 근데 진짜 이게 가격이 싸긴 싸네요. 800.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본 게 HG가 700만 원대. 프로필 더 안 좋은데 지금 아우디 A4 800만 원. 외관 관리 잘 하셨네요. 외관 잘 하셨고 A4 이렇게 2.0 TDI 모델. 뭐 라이트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네요. 하나가 있고. 자, 트렁크 공간도 넓네요. 공간도 넓고. 3년식 A4입니다. 860만 원을 준비했어요. 860. 야, 뭐 310D 한 1000만 원에 1000만 원 1100에 살래. A4 860에 살래. C클래스에서 지금 비교하기 힘들고. 선택은 여러분께.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사실 A4라고 해서 뭐 A6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실내 뭐 공간 좀 작고 옵션 뭐 조금 빠지고 뭐 요 정도. 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 버튼 이렇게 트렁크 버튼 다 있고, 시트 전동 시트고요. 라이트 오토 라이트 핸들 보여주시면 좀 깔끔한 핸들 아주 깔끔하고요. 아우디도 핸들 이쁘죠. 블루투스 기능도 다 들어갈 거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자, 시트 보여주시면은요, 네, 시트 아주 관리 상태 참 양호하고, 블랙박스 다 있고요. 네, 선루프도 있고, 선루프도 정리해 놨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뭐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후방 카메라도 또 적용되어 있고. 자, CD 플레이어 뭐 이렇게 에어컨 버튼, 열선 시트 다 들어가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거 참 전자 파킹 참 좋아요. 네. 메뉴들 설정할 수 있는 거. 뭐 연비야 뭐 말할 거 없이 뭐 15-20km씩 다 잘 나올 거고. 네. 가격 좋고 브랜드 좋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우디 A4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860만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